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그 정의당에서 이렇게 저희 기자회견 자리를 만들어줘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교육부의 3월부터 이번해 3월부터 진행할 신규 급식 나이스 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강행을 하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에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먼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진원급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대표님 오셨고요. 예, 그리고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고요. 그리고 경기 안양 삼성초의 영양교사이신 정명호 선생님 오셨고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김현진 선생님 오셨고요. 또 멀리 정읍에서 정일려준 영양교사로 계신 우리 백영숙 선생님 오셨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박웅두 농업인 위원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식생활교육연대 남부지역 대표를 맡으신 신순재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로 계신 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말씀을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진원국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통과 협치는 이 시대의 대표적 화두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삶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정책이라면 더더욱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는 나이스 신규 급식 시스템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4,500여 명 이상의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정교조와 같은 교육단체 등에 의해서 지난 1년간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졌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부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고 보완해서 학교 급식을 보다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그런 문제점들은 오히려 도외시한 채 그저 3월부터 강행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소통과 협치는 그냥 오히려 불통과 일방적 강행으로 가는 참으로 모순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는 3월부터 강행되는 나이스 신규 급식 시스템이 우리 학교 급식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발전을 도모하기는 그냥 오히려 태보안으로 걸림돌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나이스 신규 급식 시스템을 시행을 연기하고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급식운동 진영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고 보완한 뒤에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학교 급식 토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김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 도입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동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가동되고 있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K-에듀파인 시스템이라고 바꿨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재정을 쓰는데 효율성과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가 시동했을 때 완벽하게 구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걸 사용하면서 마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품위, 예결산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 10여 일가량 현장에서 민원이 폭주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가 시동했을 때 완벽하게 구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이스 급시 시스템은 시행되기도 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첫째,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량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루 열량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알레르기성 식품에 대한 정보도 아주 미비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사용되지 않는 거의 간 개고기 같은 식자재들이 이 시스템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육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인해서 급식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도입되는 모든 재정, 인력, 시스템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이거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놓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루 1식 또는 3식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급식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도입되고 있는 신규 시스템을 강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직접 그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백영수 정읍의 정일여중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신규 급식 시스템은 저희가 1년 전부터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개선보다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들은 많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국민 먹거리 안전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기갑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네네. 예, 반갑습니다. 새벽 끄떡 일어나서 왔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식탁 안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OECD 국가 중에 국민의 건강지수가 최하위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아토피 문제, 아동비만, 아동당뇨, 또 자폐증까지 여러가지 건강지수가 OECD 국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식탁을 바꾸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또 한편으로는 학교 급식이라는 조직적인 집단적 그런 개선이 상당히 빠르게 식탁을 바꿀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학교 식탄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너무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식탁의 내용들과 또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고수하겠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또 학교 급식 국민 건강 이런 차원에서 많은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잘못된 것을 일정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혼란이 한번 일어나면 되돌리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의 결단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당 국민 먹거리 안전 특위위원장으로서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멀리서 생각같이 앉으셨는데 기자회견 낭독 전에 우리 정의당 농어민 위원장을 맡으신 박은두 위원장님 네, 농어민 위원장 박은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실에서 몇 차례 교육부와 또 관련 단체와 함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많은 문제제기가 됐었고 여영국 의원실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개선책을 마련한 이후에 도입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신선한 먹거리가 아이들에게 잘 공급되게 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이걸 실제 담당하고 계시는 학교 연하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도입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신규 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행을 2022년까지 연기를 하고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두 분께 쓰실 텐데요. 우리 신순재 식생활교육연대 남부지역 대표님하고 경기 안양 삼성초의 영양교사로 계신 정명호 전 그 경기 영양교사 회장님 두 분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문제 많은 엉터리 급식 시스템 강행을 철회하라. 일단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자는 교육부의 입장은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을 실험 대상이 돼선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우리는 급식 운동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새 학교 급식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민의 전당인 국회에 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9년 11월에 나이스 신규 급식 시스템을 적용 강행하기 위해 당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던 나이스 급식 시스템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새 급식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시스템의 편의성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나이스 신규 급식 시스템 사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급식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유는 전국 학교 급식 식재료 규격을 표준화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 목적과 달리 식재료는 표준화되지 않았고 데이터 오류도 신규 급식 시스템과 농업진흥청의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식품명과 코드명이 달라 영양량 오류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량 재료인 식품도 55종이나 존재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식품들이 대거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알레르기 식품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의 국가식품정보통합망을 통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오류가 많고 영양교사 개개인이 일일이 입력 작업을 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시스템 시행도 되기 전부터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 영양교사들이 쌓아온 공동률이 700여 개의 정보도 새 시스템에는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교사들이 배치된 학교는 신규 급식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급식 운영이 불가할 만큼 신규 급식 시스템의 도입으로 학교가
수년간 애써 쌓은 자산인 식품 정보와 요리 정보를 한순간에 초기화시킴으로써 영양교사의 전문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영양교사들이 소속된 한국식생활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년 동안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고 지난 1919년에만 불완전한 나이스 신규급식 시스템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1차 4천여 명, 2차 4,500여 명이 걸쳐 현장 영양교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영양교사들이 새 급식 시스템의 여러 가지 오류를 계속 제기해온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학교 급식은 학생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첫째, 식단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값인 식품 영양 정보, 식품 폐기물 알레르기 정보가 식품 공통 코드 표준화에 실패함으로써 올바른 정보가 입력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양교사들은 신뢰할 수 없는 영양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어렵고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둘째, 그동안 영양교사, 영양사가 연구 개발하여 기존 급식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요리 정보 및 급식 정보가 연동되지 않고 모두 초기화됨으로써 그 방대한 정보를 일일이 다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은 영양교사로 하여금 식단을 생산하는 작업, 작업관리와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질 좋은 식단 생산과 위생관리 실패, 그리고 안전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또 급식 만족도가 하락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고 또 식중독 사고 나거나 작업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상황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학교급식 정책 방향과는 정확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시인을 하면서도 우선 시행을 하고 수정해 가겠다고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학생 건강과 직결된 학교 급식은 결코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문제가 이미 확인되었지만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계속 드러날지 분명하게 예상된다면 이를 바로잡고 시스템 검증이 완료된 후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저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기자회견을 마칠 텐데요. 엉터리 신규급식 시스템의 강행을 철회하라. 1. 교육부는 신규급식 시스템 적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동안 축적한 급식자료 활용 방안을 학교 현장과 소통하여 시급히 마련하라. 2. 교육부는 2010년 신규 학교 급식에 구급식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장 재가동하라. 셋, 교육부는 지금의 신규 급식 시스템을 완벽히 보완하여 2022년 4세대 나이스부터 적용하라. 넷, 학교 현장 및 급식운동 진영과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 장관과의 공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라. 이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학교급식 파행의 모든 책임은 일방적으로 강행한 교육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 급식운동단체, 학부모단체와 영양교사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임을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앞에 단호하게 천명합니다. 예, 저희 오늘 기자회견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그리고 친환경 부산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한국식생활교육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단법인 희망먹거리 네트워크, 그리고 정의당 먹거리 특별위원회가 함께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